유명한 한국인들이 있잖아요. 근데 다 한복은 한국 겁니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어.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아. 라디오 딸깍. 오랜만에 뽀디오인데요. 요즘 중국에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. 특히 중국 개막식 때쓴 동영상에서 한국의 한복을 자기들이 입고 되게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뭐 뭐 차례 지내는 거 하고 윷놀이하고 이런 거를 중국 영상에서 막 자기네 것처럼 한국 거지만 자기네 것처럼 말했다고 하잖아요. 참 중국 이번 이슈 많았죠. 그 쇼트트랙에서도 계주 달리기인데 바통 터치 없이 계주했는데 금메달 받고 뭐 이런 일들. 그 옛날에 어떤 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1초만 버티면 이겼는데 심판이 1초가 지나도 끝났다는 선언을 안 해서 1초 이상 막다가 마지막에 실점이 되고 금메달을 못딴 일이 있었잖아요. 그때 사회에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엄청 큰 분노를 많이 말하더라고요. 그냥 대화하다가도 나오는 주제였고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 중국에 대한 이슈는 있잖아요. 아무도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요. 그냥, 아, 또 그랬어? 하하하하. 하고 웃고 말아. 근데 나도 이게 참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쁨 나쁜 건데. 나쁜 걸 보자면 당연히 우리 문화가 뺏긴 거잖아, 일종의. 약탈당한 거잖아. 근데 그냥 아 중국인인데 뭐 하면서 웃어 넘기는 게좀 마음 아프긴 하고 한편으로 좋은 건 이걸로 막 엄청 심각하게 진짜 문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도 좀안 좋다고 봐. 이 중간이 딱 좋다고는 보는데요. 우리는 너무 지금 중국이 하는 만행들을 유머로 넘기고 있죠. 그냥 아또 중국 한 거네. 하하 그냥 웃고 넘어가. 저도 솔직히 그 중국의 쇼트트랙 이야기를 들었을 때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? 하면서 막 버럭버럭 화내진 않았고, 하하하하, 야, 또네? 하고 그냥 웃고 말았던 것 같아. 물론, 그때 그 경기를 뛴 한국 선수들 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싶으면 참 괴로운 일인데, 이제는 그냥 중국이 하는 건 그냥 유머가 된것 같다면, 다행인 건 다행이고 나쁜 건 나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더 심각한 건,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, 각종 계층에서도, 특히 BTS, 블랙핑크가 막 한국 한류의 선두주자네, 한류를 막 부흥시키고, 한국을 일으키고, 한국 문화를 온 세상에 알렸다고 했잖아요. 정작 이 한복 사건에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. 난 이게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봐요. 물론 나는 뭐 BTS도 아니고, 블랙핑크도 아니고, 그런 유명인도 아니고,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. 그래서 할수 있는 건 그냥 입으로 이렇게 씨부리는 것밖에 없어. 하지만 이런 하찮은 나조차 느끼는 게, 아니, 한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유명한 한국인들이 있잖아요. 근데 다 한복은 한국 겁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어. 난 이게 제일 큰 비극이라고 봐요. 물론, 상업적으로 보자면 아이돌이나 뭐 한류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중국에서 온 수익도 있겠지. 근데 그런 중국이 한복을 가져가고 있어. 거기서 우리의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계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죠. 왜냐면 거기서 한마디에서 중국 나빴어. 한복은 한국 거야. 라고 말하면 중국인들이 다 우리의 사업에 등을 돌리니까. 그럼 돈을 적게 벌게 되니까. 아마 이게 무서워서 한류를 이끈 뭐 BTS건 블랙핑크건 그 외에 유명한 한국의 한류 문화를 이끈 사람들, 위대한 사람들이 중국에게 한복은 한국 겁니다 라는 심지어 이런 유튜브 영상조차 없죠?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선 없는 것 같아요. 난 이게 진짜 비극의 시작이라고 봐. 우리가 영웅이라고 했던 한류를 이끈 그런 영웅들, 한류의 선두 문화를 이끌고 한국을 온 세상에 알린 사람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아. BTS가 나와서 유튜브에다가 한복은 한국 것입니다. 한복 is Korean. 이런 말조차 안 해. 못 해. 결국 그들이 할 일대로 한류 문화를 많이 만들었죠. K-pop 문화를 많이 알렸죠. 하지만 정작 이때는 조용해. 난 이게 너무 슬퍼. 이게 너무 좀 슬픈 일의 시작이라고 봐요. 물론 전국에 수많은 BTS 팬, 블랙핑크 팬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
아마 그들도 원치 않을 거야.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뭐 BTS, 블랙핑크 등등의 사람들이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해서 중국에게 매장당하면 돈을 못 버니까. 아, 근데 결국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? 뭐 문화 전쟁? 그 말로 인해서 문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?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주로 큰 원인은 주로 한복이 한국 거다라고 감히 말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돈 때문 아닐까? 중국에서 벌어오는 수익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돌릴 수 없는 거야.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야. 그래서 아무리 막 우리들이 한류를 이끈, K-POP 문화를 이끈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다, 한류를 온 세상에 알렸다 라고는 해도 차마 한복은 한국 겁니다 라는 말은 못하고 있는 게 이해는 돼. 왜냐면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.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. BTS, 블랙핑크, 그 외 수많은 엔터테이너, 가수, 연기자, 한류 문화를 이끈 모든 사람은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직업이잖아요. 돈 벌려고 한 거잖아. 근데 그 돈줄을 굳이 끊을 순 없는 거지. 굳이 끊을 필요가 없는 거지. 거기서 굳이 정치적 소신 발언, 한복은 한국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에서 오는 수익이 다 끊긴다고 보면 돈을 못 버니까.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 뜻이 우상화하다잖아요. 이건 종교 용어 같아요. 이거는 인간한테 쓰면 안 되는 거고. 사실 저는 그 아이돌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해요. 인간을 섬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옛날에 아이돌을 많이 좋아했는데 다 사고를 당하더라고, 제가 좋아하면. 그래서 그 뒤로 아이돌을 안 좋아하기도 했고. 아이돌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그들은 그냥 카메라에 비친 보여주기의 모습이잖아. 그래서 난 그걸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, 아무튼 이 계기로 알게 됐죠. 아이돌은 그냥 돈벌이일 뿐이고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니 굳이 한복은 한국 거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. 하고 난 후 폭풍은 어떻게 될지, 그로 인해서 생길 안 좋은 일도 많겠잖아요. 뭐 좋은 점도 있겠죠. 신조를 지킨 그런 건 좀 보여줄 수 있겠지. 그들의 신념, 그들의 신조를 굴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겠지. 근데 결국은 중국에게 등 돌린다는 게 너무 큰 타격임을 아니까 감히 BTS도 블랙핑크도 그 누구도, 한류의 문화를 이끈 그 누구도 한복은 한국 것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. 그 대신에 잃을 게 없는 저는 이런 말을 하죠.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. 중국도 착한 면이 있고 힘든 면이 있고 불쌍한 면이 있는데 이건 오케이, 그렇다 치일 수 있어. 근데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한류 문화를 이끈, K-POP 열풍을 일으킨, 진짜 한국의 문화를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한복은 한국 겁니다 라는 말은 못하고 있다는 거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, 돈, 이런 모든 게 좀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어요.